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8일 오전 이라크 아인 아사드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 1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군에 대한 보복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조금 전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주둔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이란이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쐈다고 AP통신이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작전 이름을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작전임을 확실히 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날 오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보복 움직임에 대해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란이 공격을 하면 그 결과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전 미군은 특수전 병력과 4,500명 규모의 상륙 부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B-52 전략 폭격기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이란 국영TV는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더 치명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1차 공격에 이어 2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경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1차 미사일 공격 이후 2차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첫 공격 후 1시간 30분 만에 미군 기지를 상대로 2차 미사일 공격이 감행된 것입니다. 첫 공격은 이라크 주둔 알아사드 미 공군기지와 2차 공격은 이르빌 기지 등 최소한 두 곳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 발생 여부나 피해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은 성명에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응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사령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격 작전 때 같이 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우방은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만약 아랍에미레이트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는 데 가담하면 경제와 관광 사업에 대한 작별을 고해할 것이라며 두바이가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격하면 제3국도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백악관에서 최고위 참모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 중으로 그 사이 실무진에서 대국민 연설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설은 정보 취합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의료기관인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폐원할 전망입니다. 파산보호 상태에서 매각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법원에 폐원 허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 소유주인 비영리단체 베리티 헬스 시스템은 어제 파산법원에 폐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티 헬스 시스템의 결정은 병원 매각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베리티 헬스 시스템은 그간 LA 카운티 정부와 KPC 투자그룹의 병원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 측은 파산법원의 폐원 승인 후 내원 환자들을 인근 굿사마리탄과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병원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856년 설립된 세인트 빈센트 병원은 의료진을 포함 1,099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눈을 던진 10대에게 운전자가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밀워키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사고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주지사가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워키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눈을 던진 12세, 13세 아이들이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눈을 갖고 놀던 12세 소녀와 13세 소녀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눈뭉치를 던졌습니다. 눈뭉치를 차에 맞은 운전자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아이들은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차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뉴욕 주지사가 구해주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의 브루클린 퀸스 익스프레스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이 엉켜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했지만 자동차 한 대의 운전자가 차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상황을 발견하고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출해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에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에서는 실종 신고된 아내의 용의자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아내 제니퍼 툴로스 씨의 실종 신고가 코네티컷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편인 포티스와 아내 제니퍼 사이에는 5살 난 아이가 있었으며 아내의 실종 당시 두 부부는 양육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의심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남편의 차에서 아내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남편은 새로운 여자친구와 계약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남편 포티스에게 보석금 6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포티스는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는 다소 줄었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휴사 KBTV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19년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95,521건으로 전년 대비 872건이 줄어 0.9%의 범죄율이 감소됐습니다. 반면 살인과 강도, 폭행, 자동차 절도 등의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은 318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7.8%가 늘어나면서 다른 범죄 유형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도는 13,363건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398건이 늘었고 폭행도 26,664건으로 294건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강도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절도의 경우 5,438건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18건이 더 늘어 0.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증오 범죄에 관해서 뉴욕시는 매주 범죄 예측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가지 주요 항목과 과거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통계 자료는 온라인에 게시돼 대중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 절도는 8.7% 감소하는 등 강간과 중절도의 범죄율도 각각 낮아졌습니다. We're already the safest big city in America. The fact that 2019 represents a year where we had once again a decrease in the overall number of crimes.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범죄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LA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는 민원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5.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 업무는 모두 9만 5천여 건, 이 중 2만 2,421건이 한국 재산 처분을 위한 영사 확인 민원으로 전체 민원의 25% 상당입니다.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재산 처분을 위해 대리인을 임명하려면 공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산 처분을 위한 영사 확인 민원뿐 아니라 여권 발급이 10.9% 증가했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도 10.2% 상당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처리한 전체 민원은 95,564건으로 전년도에 집계된 88,534건에 비해 7.9% 상당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신규 항공여권부터 출생지 표기 기능이 더해집니다. 출생지 증명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자여권에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여권은 출생지를 표시할 수 없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외교부가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 수용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LA 총영사관 등 해외 공간에서 발급하는 출생지 증명서류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전자여권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것은 신청자의 선택사항으로 필요치 않거나 원치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출생지를 여권 신원정보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 블루버드와 알바라도 스트릿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며 경찰은 아직 피해 남성의 신원과 용의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1세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진행되는 성인 교양 강의는 초급 영어와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구성됐으며 서예와 한국화, 무용 등 성인 문화 강의는 다음 달 3일부터 14주간 이어집니다. 연방 하원의원 39지구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는 영킴 전 가주 하원의원이 최근 정치 후원 단체인 매버릭 팩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아 오는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페인에 막판 탄력이 붙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매버릭 팩이 공식 지지하는 전국 주요 후보 10명 중 1명으로 꼽혀 김 후보가 공화당에 떠오르는 차세대 주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상품 서비스 수지 무역 적자가 431억 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36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로 지난 2016년 10월 42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3년여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락밴드 국카스텐이 다음 주 토요일인 18일 오후 6시 패창가 리조트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패창가가 최근 완공한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패창가 서밋에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